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 전문가들이 복지 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장애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장애계 전문가들이 모인 한강복지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강복지포럼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한강복지포럼은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장애계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특히 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토대 하에 장애인 관련 정책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재현함으로써 당사자 삶에 변화를 주는 서울시가 되도록 공감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이 첫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가 좋은 정책들 우리가 만들어서 역할을 할 거고요. 한강복지포럼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앞으로 한강복지포럼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